한국 박스오피스 1위 자리에 위치하며 3일 만에 200만 관객을 돌파시킨 영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정말 수많은 관객들의 인생 영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 영화의 감독 봉준호 감독은 별명이 봉태일인 만큼 그의 영화엔 수많은 디테일들이 숨어있는데요. 오늘은 이번 영화 기생충에 숨어져 있던 디테일들과 의미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무비트립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생충! 이번 영화 기생충을 보다 보면 카메라가 유독 상하로 움직이는 경우가 다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영화에서도 흔히 사용하는 카메라 무빙이지만 이번 영화에선 주요 장면들에서 상하 무빙을 계속해서 사용하여 관객들에게 무언가를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영화 속에서 표현하는 부자와 가난한 자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표현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화 속 박사장 부부의 소파씬에서 더욱 눈에 띄게 확인되는데요. 박사장이 식탁 밑에 숨막힐 듯 좁은 공간에 위치하고 있는 기택 가정과 기택 가정 바로 위에 위치하며 쾌락을 위해 활동하는 박사장 부부를 보여주며 이 둘의 사회적인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카메라는 위아래로 움직이며 두 가정의 상황을 연속해서 보여주죠. 실제로 이 영화에선 이러한 연출들이 상당히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장면마다 우리의 마음 속엔 무언가 무겁게 다가오고 있지만 말이죠.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떠오르시는 몇몇 장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작은 디테일이며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시면서 쉽게 찾으실 수 있는 디테일 중 하나입니다. 바로 기택 가족이 마시는 맥주, 즉 술에 관한 부분인데요. 기택 가족은 영화의 초반 과자라는 안주에 비교적 저렴한 맥주 필라이트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 이후 장면은 기우가 고액 과외 제의를 받게 되는 장면이었고 그것을 수락한 기우와 그 이후 이어지는 스토리 이후 기택 가족이 마시는 맥주는 필라이트에 비해 비싼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 수입 맥주 4%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내 박사장의 집에 모두가 기생하며 사는 형국이 되었을 때에는 맥주가 아닌 양주를 마시고 있는 기택 가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아닌 삶의 만족도를 위해 필요한 기호식품의 대표주자인 술을 이용해서 기택 가정의 변하는 위치를 표현한 봉준호 감독의 디테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영화 속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차이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라는 것을 숨기고 부자들의 삶으로 들어가야 하는 기택 가족들은 자신들의 언행을 어느 정도 정돈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죠. 대표적으로는 박사장 가족들의 대화 속에서 조금씩 섞여 쓰이는 영어와 기택 가족들의 대화 속에서 쓰이는 욕설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후 기택 가족이 박사장 집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선 욕설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들이 부자들에게 거리낌 없이 보이기 위해 모든 것을 바꿨지만 바꿀 수 없는 한 가지가 바로 냄새였죠. 극중에서 부자로 등장하는 박사장은 기택의 냄새를 설명하며 무언가 불쾌함을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겉모습은 바꿨지만 실질적인 근본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라는 현실을 꼬집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표현된 박사장의 불쾌함은 영화의 마지막 기택의 충동적인 살인의 시발점이 되었죠. 영화 속에서 모스부호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요소입니다. 극중에서 표현된 모스부호는 가정부 가족, 기택 가족이 사용하는 즉 하층민만이 알아듣고 사용하는 언어로 표현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 두 가족을 제외한 인물들 중 모스부호를 알아들은 인물이 한 명 더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바로 박사장의 아들이죠. 네, 그는 모스부호를 알아듣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극중에서 표현되는 유일한 상층민입니다. 하지만 아들과 두 가족에게 모스부호는 완전히 다르게 표현되는데요. 두 가족에게 모스부호는 지하에 위치한 사람들이 밖으로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통신수단이자 연락책이지만 박사장의 아들에겐 여러 놀이들 중 한 가지 놀이에 불과한 것으로 표현되기 때문이죠. 그 부분이 가장 분명하게 표현된 장면이 바로 아들이 모스부호를 해석하지만 아무런 행동도 이어나가지 않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박사장의 딸이 언급한 쟤 있어 보이는 척 하는 거예요 라는 말도 시기 질투가 아닌 아들의 이러한 면모를 알아볼 수 있는 대사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영화의 초반 기택의 눈앞에 등장한 곱등이. 이 곱등이는 기생충에게 희생당하는 대표적인 곤충이죠. 이 곤충을 보고 기택은 요즘 곱등이가 너무 많다며 곱등이를 쳐냅니다. 이런 기택의 모습은 미래 박사장 가정에 기생하게 되는 기택 가족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숙주 곱등이에게 기택이 하는 이러한 언급은 남다르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죠. 영화의 중반 가정부 가족의 진실과
기택 가족의 진실이 밝혀지고 두 가족의 다툼이 이루어지는 장면, 가정부 문광이 기택 가족을 보며 북한 말투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웃고 넘겼을 이 북한 말투 장면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표현해주는 듯한 장면이었는데요. 실제로 문광의 남편은 박사장에게 기생해 살아가며 자유를 잃었지만 이 생활에 만족하고 박사장을 병적으로 신봉하는 것처럼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원래 자신이 여기서 태어난 것 같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며 얼마나 자신이 이 생활에 만족하고 있고 익숙해졌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이 부분들을 보면 이정은 배우의 북한 말투 연기는 단순한 코미디 장면이 아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의미를 품은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머리를 다친 기우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앞엔 경찰과 의사가 있었고 기우는 그들을 경찰 같지 않은 경찰, 의사 같지 않은 의사라고 표현합니다. 이 부분은 기우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상황에 맞는 눈을 가진 기우가 바라본 세상에 비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이 박사장의 집에 처음 들어갈 때, 그리고 기택 가족 전체가 그 집에 기생생활을 할 때 모두 자신들의 신분을 감추고 땡땡인 척을 하고 들어갔어야 했기 때문이죠. 결국 기우의 그 대사들은 명문대생처럼 보였어야 할 기우가 바라본 세상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오신 관객분들 중 많은 관객분들이 영화 속에 등장한 박사장 부부의 애정씬 때문에 가족과 볼 수 있는 영화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 때문에 영화를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계신 분들도 계셨죠. 그렇다 보니 그 부분이 들어갈 필요가 없었는데 들어간 장면이다 라고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셨는데요. 일단 먼저 제 생각을 말해드리자면 저는 그 장면이 봉준호 감독에 의해 철저히 의도되어 들어간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영화 속에서 자주 표현되는 것이 인간의 성욕이기 때문인데요. 이번 영화 기생충에서 표현되는 장소, 기택의 집, 지하 벙커 이 두 장소 모두 공통적으로 확인된 것은 다량의 콘돔이었습니다. 두 가족은 경제적으로 좋지 못한 상황에 놓여있는 가정이지만 다량의 콘돔을 사용한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죠. 이 두 가정을 제외하고 영화 속에서 표현되는 마지막 가정, 박사장 부부에게 문제의 애정신을 추가시킴으로써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같은 한낱의 인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감독의 의도가 아닐까 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이번 영화 기생충을 보면 절로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부자와 라자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이승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고 살던 한 부자와 그 부자의 집 앞에 살던 가난한 자 라자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라자로는 너무나 배가 고파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음식으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어 했죠. 하지만 떨어지는 음식은 없고 라자로의 몸에 난 종기를 핥는 개들만 꼬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라자로가 이내 죽고 알브라함이 그를 데려가 보살피게 되죠. 이후 그곳에 살던 부자도 죽고 묻혀 저승에 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라자로와는 반대로 지옥으로 보내져 영원의 고통을 받게 되고 부자는 알브라함에게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달라 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알브라함은 너는 이승에서 좋은 것만 받고 살고 라자로는 나쁜 것만 받고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의 부탁을 거절하게 되죠. 이 이야기 속의 부자는 이승에 있을 당시 자신의 가정에 충실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흔히 말하는 갑질 같은 악행은 저지르지 않는 평범한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부자가 저승에서 지옥으로 가게 된 이유는 라자로의 고통을 못 본 채 하고 자신과는 아예 다른 존재 취급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자신과 라자로를 인간으로서 동일선상에 두고 그의 존엄을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죠. 자본주의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빈부격차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부자와 라자로의 이야기와 영화 기생충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닮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자와 박사장. 내가 원래 선을 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데. 라자로와 기택가족과 가정부의 가족을 예로 들면 정확히 이해가 가게 되죠. 영화 속에서 개가 가정부의 남편의 꼬치를 핥는 장면을 등장시킨 것을 보면 천주교 신자로 잘 알려진 봉준호 감독이 의도하고 연출한 부분이라고 생각도 가능할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영화 기생충에 숨겨져 있던 여러 디테일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이번 영화는 봉준호 감독님의 말씀처럼 이야기할 거리가 넘치는 영화입니다. 때문에 여러가지 해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영화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 해설과 해석이 100% 맞는 말은 전혀 아니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같을 수도 전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화가 영화인 만큼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무비 드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보고 나서 뭐 오만 생각이 다 드는 영화였으면 좋겠어요.